야, 그 박스를, 그 신발, 그 박스를 거기다 가져가? 아이, 그건 당장 필요한 거 아니니까 나도 엄마가 가져갈게. 그래. 그래, 그렇긴 한데, 일단 에센셜부터 싸, 옷, 옷. 그 램프는 다시 조절하게? 방을 어제 치우는 것 같더니 아주 또 폭탄 맞았네. 필요 없지. 토요일 날 엄마가 갈 건데, 아빠랑. 라면 몇 개랑 에센셜만 가져가. 이거 하나랑 또 뭐할 거야? 쿠킹팟 가져갈 거야? Laptop, 아, 너그색 그거 하나 말 거야? 나는 엄마는 큰색 하나 가져가도 될것 같아가지고 근데 그래 그렇게 해. 그러면 이것만 가져가. 샴푸하고 이런 것도 챙기고. 꽉 찼구나. 속옷은 좀 여유 있게 가져가고. 속옷, 팬티, 속에 입는 옷, 속옷, 겉옷은 겉에 입는 옷. 그거 파자마 쓸 거니? 그거는 그 따뜻한 거 그거 파자마도 갖고 가지. 추울 수도 있잖아. 슬리핑백은 따뜻한 거 가져가니? 두꺼운 거? 따뜻한 거 가져가. 그리고 수건도 한 세네 개 갖고 가고. 여유가 있으면 갖고 가고. 칫솔, 치약 갖고 가고. 파자마를 우리야 하나만 갖고 가. 뭐 지금 혹시 모르니까 따뜻한 거 갖고 가. 그럼 그것만 입든지 네가 편한 거. 거기가 북쪽이라서 여기보다 조금 그거 해? 그거 생각해야 돼. 엄마는 밥 먹을 거야. 보기만 해도 느끼. 미치겠다. 엄마는 열무김치랑 먹을 거야. 너무 쉬웠는데. 맛있다. 무말랭이. 너 무말랭이 좀 줄까? 우리 아들이 먹고 싶다는 거 했죠? 거기서 튀김 많이 먹을 텐데. 튀김이 아마 아무 데서 먹지. 홈메이드니까. 아, 이게 고구마는 좋은데, 그치? 엄마가 이거를 잘못해가지고. 튀김가루가 없어서. 뜨겁지 않다. 떡볶이랑 먹으면 맛있겠다. 근데 너는 꿀은 왜? 치킨 허니콤보? 한국 그거 중에 허니콤보가 있어. 맛볼까? 아빠 맥주 한잔 갖고 와. 있잖아. 치였어요, 아빠랑. 아, 그래? 너무 고구마 향이 좋대. 맛있다. 우리 두랭이가 칩스 좋아하는데. 두랭이한테 찍어서 보내.
양념겨? 퍼부가지 몇병 먹었는데 아들 데리고 퍼부가지 몇병 먹었는데 아 그랬어? 자 아니 여기 홈펍 아니야 홈펍 크리스마스 때는 올 거지? 응? 크리스마스 때는 올 거지? 아니야? 응? 응. 올 크리스마스 때는 사람 많아. 캐빈도 우리 집에 와서 크리스마스 같이 하자고 했어. 어우 너무 많아. 혜원이도 집이 외국이니까 혜원이도 오라 그럴 거야. 안 가네. 안 가지. 크리스마스 때 뭘 가. 그래서 되지도 않는데. 혜원이랑. 됐고. 엄마 아빠가 또 보고 싶을 수 있어. 어휴, 말레이시아도 사람도 안 좋아하시더라. 혜원이랑 같이. 또 우리 둘이 또 모르잖아. 친한 친구 생겨가지고 걔네 가. 안가 데려올 수도 없고 그래. 뭐 한국 친구는 응. 집에 안 가고 기숙사에 있을 애들 있으면 데리고 와 친한 애들 그때 와가지고 패트리랑 지금도 같이 만나서 놀고 와가지고 해버린 소개시켜드리고 응? 스포츠도 같이 하고 맛있다 무김치 파김치는 얼마나 돼? 파김치는 한 일주일 있어야 돼. 그거 두꺼워가지고 파봐. 이거는 못 갖고 와. 이번엔 갖고 가. 그래서 수육 하려고 그랬지. 그 파김치랑 수육 먹으면 맛있거든. 네. 내일 코스트코 한번 갈까? 파티할 때 뭐 아무리 그래도 다 준비하라고. 아유 근데 너무 많아. 간단한 많이... 것들? 뭐 만두 이런 것도 있잖아. 아, 만두? 응. 근데 거기 초입에 그거 있대. 들렸다가 몇 시간 있는 거야? 너 무김치 줘. 어. 아싸, 얼마나 맛있는데. 몇 개 줘? 뭐. 아니, 잡을래? 이거 먹을 줄 아는구나. 그렇게 먹으면 맛있어, 통갈치지만. 먹을 줄 아네. 야, 너 올드베이는 안 먹냐? 네. 쓰지 마. 쓰지 마. 술 들어가. 쓰지 마. 올드베이 싸줄게. 맛있다. 그거 안 했어? 그거 먹고 밥 먹고 싶어 밥 먹으면 되지? 맛있어 맛있어 우리야 기분이 어때? 내일 가서 좋아? 어, after you said just today 그래 그래 근데 내일 가잖아 엄마 아빠를 떠나서 그렇군요 우리가 됐나? 준비가 됐나? 응. 준비가 된 게 아니라 이미 마음은 거의 다 있어. 그렇지? 벌써 거의 다 있어. 몸만 준비하고 있는 거야. 아, 몸만 엄마 아빠가 붙잡고 있는 거야? 응. 이게 지금 머릿속은 내 플랜맨 그를 만나서 내가 뭘 요리해 줄까 그 생각으로 좀 있어. 뭘 보여줘야 내가 근데 플랑말도 내일 안 올 수도 있잖아 근데? 아니 아니 그 페이스북으로 그런 얘기 안 했어?
너 언제 와? 뭐 언제? 그 전까지는 한국의 남자애는 어때? 몰라? 어떻게 해? 아이졸렛 타고 막 들고 있겠네. 한번 연락해봐. 응? 그저 그냥 뭐 내가 그래 와이스가 내게 있다 팀. 아 그런다 그랬어? 그저께만 그럼 가, 격리하고 있어. 어디서 해? 기숙사에서? 혼자 왔나 걔는? 응. 내가 그래서 너도 연락해갖고 너 몸 어디냐고 물어봐갖고 라면 같은 것도 갖다 주고. 라면 같은 거 좀 갖다 주고 그러니까 얘 표정 봤어? 그걸 왜 줘? 이러잖아. 얘 표정이. 맞어? 그래? 응? 엄마 이렇게 깨끗한 기름으로 한 잔. 처음 마시는 어디서 못 파는지도 모르고 저런데 셀프 알콜에서 나라가 바뀌었는데 많이 도와줘. 아니 너 먹고 싶은 것도 못 먹고 안해 물어봐. 너 셀프 알콜에서 하는데 아직 나올 수 있어. 그래 나올 수 있는데 너 필요한 거 없냐고 물어봐. 말이라고. 그럼 이렇게 해서 뭐 도와줄 게 있으면 도와줘. 혹시 아냐? 걔가 20분 여동생이 있었지? 뭐? 20분 여동생 무슨 말인지 몰라. 아유 답답해. 왜 두 세스다? 그래 20분 여동생 나랑 하고 세스다. 걔한테 말이야. 그래서 인연이 돼가지고 네가 걔랑 릴레티브가 될 수도 있지. 뭐야? 뭐가 무효지야? 그렇게 하는 사람 얼마나 그렇게 많은 사람 얼마나 많은데? 그건 장담할 수 없어. No, because that just sounds borderline. 네. 이제 나오시면 플랜드 한 대로 일이 이렇게 돌아가지는 않아. I don't have a plan. 그래, 그러니까. 아니 그것도 플랜이지. 나는 그거 무효지고 나는 그런 관계 싫어하는 것도 일종의 그거지. 네. 언제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니까 그런 리레이션십을 꼭 그런 이유 때문에 그런 건 아니긴 하겠지. 야 사람은 돌고 도는 거야. 나쁜 짓 하고는 못 살아. 나쁜 짓은 또 그 사람 또 만나. 맛있다. 안 먹어. 밥이 최고야. 짬뽕하고. 그래 어떤 거? 너 만칠때 스태빙 액시던트 얘기 들었지? 액시던트 아니야? 응 스태빙 스태빙 지난주였어 기본적으로 기본적으로 한 밤에 밤 늦게 뮤지션에 다니는 밤 그러니까 나 안 그러니까 가능하면 가능하면 아니라 밤에는 그룹으로 다니는 일이 아니면은 맨체스터가 사건 사고가 많아. 새로 불 있었잖아. 잘 와. 응. 콘서트 향해서 막 2년 전인가? 기억나지? 그래도 많이 죽었나 그때? 많이 죽었지 그때. 응. 밥이 최고야. 아유 이게. 어우 더워. 아니 더워. 잘 없으니 더워. This is sweet. So why not this? 맛있다. Oh my god, look how long this dry is. 꼬치만다. 든든하게 먹고 가야 돼. 12시에 도착한다고? 기차에서 많은 생각을 하겠구만.
엄마가 봤을 땐 네가 제일 먼저 갈 것 같은데. 기숙사에. 아니, 16일부터 연다 그런 거 아니야? 아, 근데 니네 플라데스 와 있었어 벌써? 봤어. 비디오. 비디오 아, 요번에 찍은 거야? 그걸 본 거야? 아니, 근데 인터내셔널 스튜던트는 거의 좋은 데로 가는 거지 않아? 아니야? 아, 니네 플라데스도 인터내셔널 스튜던트 많아? 아, no. 들었어. 미안. 엄마 오늘 같이 밥 해가지고 먹으려고 그랬거든. 근데 시간이 없구나. 엄마 시간을 착각했네. 엄마가 너 집에서 엄마 8시쯤에 나가면 된다고 생각했거든. 트레인 티켓은 어디 있어? 핸드폰에 있어? 엄마가 너는 그렇게 걱정 안 하는데, 어? 먹는 거 중요해. 지금은 모르겠지만 나이 들면은 그러니까, 어? 귀찮고 싫어도 특히 하루 한두 끼는 잘 챙겨 먹어. 그래. 너는 집에서도 많이 해보고 요리에 관심도 많고 하니까 뭐 유튜브가 다 있잖아, 그지? 제일 좋은 선생님이야, 프라이빗티션이야. 밥 먹고 똥 싸. 응. 화장실 갔다 가야지. 좀 긴장하고. 있을걸? 있다고 들었는데 확실하지 않아. 다시 아빠한테 물어볼게. 야, 아침에 또 간만에 그렇게 국이랑 먹었네. 그치? 오늘은 홍차 안 마시냐? 아, 다 썼어? 야, 가방 실어놨어? 너는 가는 길이 참 심플하구나. 짐이 없으니까 바리바리 뭐. 열쇠 갖고 와, 우리야. 창고 어디 가? 역사는 시작되버렸어. 이제 성리해야 돼. 기차 여행 좋겠다. 날씨 좋아. 어우, 나 히터 틀어줬어 여보. 어우, 아주 서비스가 굿 서비스예요 김비서. 기분이 어떠셔? 얼마나 걸리는 거야? 한 4시간 걸리는 거야? 3시간 걸려? 어휴, 봐봐. 마스 아유, 너 저거 긴 걸로 골랐구나. 2시간짜리 있어. 야, 2시간짜리 있어. Oh wait, no, no, sorry, it's 2 hours. 그래. And then 30 minutes. 어, 갭이 있어? 또 쉬어야 거기 있어. 기다려야 돼? 너를 기다리고 있구나.
패트릭 또 갔어? 레이터. 지는? 아직. 지금 다 비자 문제가 아직. 아버님은 기분이 어떠신가? 어깨가 말해주고 있네요. 슬프다고. 니네 아버지 너 보내고 보는 표정 한번 찍으면 너 아주 그냥 얼마나 애틋한지 그냥 연인 보내는 것보다 더하다 야. 날씨 좋았는데 오늘도 좋네. 그런 노래가 있어. 맑은 날에 이별하는 게 더 슬프다고. 알아? 비 오는 날보다 맑은 날 이별하는 게 더 슬프다는 REF의 노래가 있지. 작은 표정 하나까지도 숨길 수가 없는 맑은 날. 이별을 알아? 당신이? 난 알지. 우리 아들은 오로지 그냥 핸드폰과 한 몸이구만. 응? 이제 기차역이 오네요. 30분이나 남았는데? Yeah, but I don't want to be with the train. 야외래 가지고 뭐. 근데 안에서는 기차 안에서는 마스크 꼭 써. 그치. 그래도 영국은 캐리어 끌기 좋아. 있어야 들어가는 건가? 티켓 갖고 왔어? 우리는 못 들어가? 나갈 때는 어떻게 나가?
이게 플랫폼이 위에 있어? 아, 근데 되냐? 아, 이제 드디어 우리가 가고 싶은 세상으로 가는 거 선생님. 네. 모니터 사람이 있으면 뭐 이따도 들고 생기다 보니까 이거 아빠도 들고 생기다 따로 들고 생기다 보니까 여기 어디서 묶어요? 아, 이쪽으로 가지 그림이. 오우 그림이. 어디서 온 건데? 네 개서? 그래서 30분 걸리는구나. 도착이면 만세스터 보시면 몇 시 전에 도착했어요. 앞으로 가. 여기 앉아야 돼. 유카스 방으로? 두 칸이야? 저 아주 아담하네. 근데 여기 사람이 그래도 꽤 많은데? 자리 없겠다. 엄마도 I love you. 사랑해. 건강하고.
정우리. 열어, 우리 고양이. 너를 위해 먹을 거를 잔뜩 사놨단다. 고양아, 안녕. 형아들이 이제 다 갔다. 들어가. 아저씨가 밥 줄 거야. 여기 있지, 어디 갔어? 나는 걔가 오늘 8시에 간다는 줄 알았고 7시에 쓸쓸하게 먹는 거잖아. 아들을 보내고 두 부부가